네,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물질의 복, 건강과 장수의 복, 자녀에 대한 축복, 또 형통의 복, 평강의 복,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는 임마누엘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동행의 복, 치유의 복, 보호의 복 등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축복만이 아니라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그걸 세어보니까 35,200가지가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살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유대인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그게 나오는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얻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약속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같이 믿는데도 그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자가 이스마엘이고 차자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들이 똑같은 그런 한 집에서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한 집에서 하나님을 같이 믿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장자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유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차자인 이삭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를 통해 주신 축복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이라고는 애굽 여인이었고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여종에게서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은. 그런데 뭐를 따라서 나자면 29절에 보면은 29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 육체를 따라났고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기업으로 그 가정에서 얻지 못한 것은 종에게서 육체를 따라서 낳기 때문이고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약속을 따라서 성령으로 여러분 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축복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이 똑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그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한 축복을 유업으로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첫째 물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한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성령으로 이삭처럼 거듭나고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마엘이 축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은 육체를 따라서 낳기 때문이라겠죠. 성령으로 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나라와 축복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좀 소리가 적어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조상 대대로 모태신앙인 그에게 사람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우리가 보면은 저희 집안은 신앙이 뭐 5대째입니다 6대째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이 몇 대째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 보니까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 다시 태어나냐? 니고데모는 그래요. 어머니 태 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되는데 뭐로 거듭나야 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냥 나도 되고 안 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인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교회만 다니지 거듭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이스마엘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 성경에 약속한 그 많은 축복을 그는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육으로 태어난 것이 영으로 태어난데 우리가 다시 거듭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 짓는 그 생활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는 그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약속의 성령을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안 돼. 그건 교인이야. 여러분 교인만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신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 이 이스마엘과 같이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육체를 따라서 난 이스마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교인이 되면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기업을 얻으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은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어야 한다. 아멘. 믿는 자만 그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히브리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면 그랬어요.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한 것은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것이 들어도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해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무리 놀라운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나하고 없는 거예요. 믿는 자,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한 것은 듣기는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들어갔어요. 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을까요? 예, 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근데 그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적인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와서 막 그 땅을 악평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을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높은 성벽이 있고 해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아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온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우리는 취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그 모든 백성은 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한 축복을 우리가 오늘 받아서 내가 기업으로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여러분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받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한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해도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을 다 받지 못하고 나중에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그 땅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자, 신명기 32장 48절로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종인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바라보 거기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그 약속한 축복의 땅을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서 화가 나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깨져가지고 물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한 사람은 절대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말씀 있는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그 다음에 2절 계속 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그 약속한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된 다음에 이 약속한 축복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3절부터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려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축복된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면 반드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16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기업으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다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자, 한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물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뭐를 했냐면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11조를 드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지 그걸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며 그리고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을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그것을 신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에는 저주를 내려서 아무리 그들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토지 소산을 이런 메뚜기와 황충과 이런 것들이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 그리고 그 땅을 아름다워져서 이방인들이 안 믿는 자들도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부담스럽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마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고 기한 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했잖아요. 부도나지 않게 합니다. 병들어서 물질이 새나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그랬잖아요.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까지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받았다 하는 것을 다 알게 해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네 번째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유혹이 올 때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시험도 오고 때로는 환난도 오고 고난이나 핍박이나 달콤한 세상의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이겨야지 시험이 올 때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들어버려요. 환난이 올 때 이기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유혹이 올 때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것을 이겨야 되면 요비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요비에게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엄청난 환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달콤한 유혹이 왔고 그 인생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걸 이겨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꿈으로 약속한 그 축복을 이루어주셔서 여러분, 다니엘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서 왕립학교 학생이 됐는데 왕의 짐이와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이런 시험이 왔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고 또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기도하면 이런 엄청난 시험이 왔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냈더니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유혹이 오면 이기지 못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그리고 약속해 주셨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결국에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올 때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은 환난과 박해가 올 때 그걸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이걸 이기려면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을 욥처럼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시험과 환난과 유혹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내가 기업으로 얻으려면 이건 나에게 주셨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무릎 꿇고 그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놀라운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브리스톨 영국에 거기서 수천 명의 그 고아를 길러냈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응답의 비결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손을 짚으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나에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뭔가 그 한 가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축복을 기업으로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어요. 근데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복주고 복주고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한 것을 받았느니라. 오랫동안 여러분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하나님, 여기 종 엘리에셀 이 종을 나에게 후사로 그냥 제가 삼겠습니다. 아니야,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가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100세에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한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조금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더디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기도 포기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기업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야베스처럼 오늘의 여러분이 그런 받은 축복에 만족하냐면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했잖아요. 야베스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더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고 적극적입니다. 아,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못 받아요. 아, 갈렙처럼 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은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이 얘기는 산지고 철병거가 있는데 그래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내가 저 땅을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야곱처럼 어떻게 돼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런 끈질기,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때까지 반드시 내가 그 약속한 축복이 임할 때까지 내가 끈기 있게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성령 충만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달라고 조금 기도하다 있죠.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께서 그런 그 주시는 축복이 받으려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를 요으로 얻을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은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유혹이 와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한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이삭처럼 기업으로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